문구들연구소에서 개발한 대동 연도 고려의 그 회로를 설명하십니다. 구들로키에 서서 아궁이에서 타는 열기를 어떻게 고연소로 만들고 해서 힘 있게 고래 속으로 보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아궁 연소부에서 생각해야 될 점이고, 그 다음에 일단 고래 속으로 들어온 그 화열은 오르는 범위 내에서 구들장을 여러 층으로 놓고 또 불이 잘 퍼지게 아랫목에서 돈산판으로서 불을 넓게 펴고, 또 윗목에서는 주루뚝막기를 해가지고 윗목에서 화열을 넓게 펴고 해서 어떻게 하면 아궁연소에서 들어온 열기를 놓치지 않고 고래에서 체난하고 높게 추기를 시키는가, 여기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동연도 구들에 있어서도 이 배연을 어떻게 잘 시켜서 미나르하게 굴뚝으로 연기를 계속 배출해내야 아궁에서 타는 화열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또 계속적으로 들어감으로써 고래의 출결이 오랜 시간에 되는 것이지, 배연이 되지 않는다면 아궁 연소부에서 화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이고, 또 들어가지 못하면 고래에 체난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궁연소부와 고래체난부와 굴뚝배연부가 삼위일체가 돼서 똑같은 것으로 도와주고 기능을 잃지 않아야 다세 가지가 다 되는 것이지, 여기서 한 가지만 지체되고 한 가지만 무슨 그잘못 넣는다 하더라도 이런 그 모든 기능이 다 엉망이 돼서 방이 따십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